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GDP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아까 위에서 제가 적어드렸던 이야기죠. 가계의 소비, 투자, 정부의 지출, 그리고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의 합이 GDP다. 이거는 외우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단순하게 이 C가 뭐야? 이 I가 뭐야? 하는 질문이 2018년에 기업은행에서 실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 그냥 한 문제 건지는 거예요. C가 뭐냐? C는 소비 투자다. 가계의 소비다. 이게 바로 정답이었어요. 이 GDP는 사실, 이걸 그대로 생각을 해보시자면, 가계에서 소비하는 거, 돈 쓰는 거, 기업에서 투자하는 거, 돈 쓰는 거, 정부가 지출하는 거, 공공재 서비스 만들기 위해서 돈 쓰는 거, 그리고 순수출. 이런 모든 돈을 합친 게 GDP라는 뜻이에요. 약간은 이 개념들이 너무 생소하다 보니까 GDP가 왜 이런 거야?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외우라는 말잘안 하지만 이건 외우셔야 돼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고 오늘 계속 이걸 반복하면서 연습을 하시면 아마 강의가 끝날 때쯤에는 자연스럽게 입에서 GDP는 C 더하기 I 더하기 G 더하기 X 마이너스 M 이라는 게 나오실 거예요. 뭐이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이 GDP를 구성하는 항목 중에서는 소비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투자, 기업이 투자하는 게한 15%로 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정부 지출이 5%, 그리고 보시면 순수출이 20%나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순수출이 뭐였죠? 수출 마이너스 수입이었죠. 수출이 수입보다 굉장히 큰 거예요. 수출 주도형 경제를 가지고 있고요. 수출이 20% 정도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크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삼면등가의 법칙인데요. 삼면등가의 원칙이라고도 하고 삼면등가의 법칙이라고도 해요. 같은 말이죠. 이것도 2018년에 우리은행에 기출이 되었던 문제입니다. 삼면, 등가. 등가가 뭐죠? 같다는 거죠. 삼면은 세 가지 면이 같다라는 뜻이에요. 이 아래쪽을 먼저 보시면 되는데요. 아까 저희가 GDP를 C 더하기 I, 기업의 투자, 그리고 G, 그리고 순수출 X-M이라고 외웠었잖아요. 이제 외우시고 계시나요? 이건 지출 측면에서 GDP를 본 거예요. 지출. 소비자가 지출한 것, 정부가 지출한 것, 그리고 기업이 지출한 것, 그리고 순수출. 이걸 다 더하면 1년 동안, 뭐 1년이라고 기간을 정할게요. 1년 동안 우리나라 안에서 지출된 모든 합이 된다. 그게 GDP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눈치채신 분 있으시겠지만 GDP를 한국말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국내 총 생산이에요. 이 GDP를 생산적인 측면에서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핸드폰이라는 제품을 하나만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해볼게요. 다른 거다 생산하는 거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핸드폰만 파는 나라예요. 핸드폰만 생산을 해요. 그러면 핸드폰을 뭐 100만 원짜리를 100개 생산했다면 1억. 그 핸드폰을 생산한 그 금액이 최종 생산물의 총합이 되겠죠. 그럼 우리나라의 GDP는 1억인 거예요. 근데 생산물이 엄청 많으면 뭐 핸드폰 맞는 거몇 개를 얼마에 팔았는지 해보니까 뭐 100만 원. 그리고 TV는 50만 원. 뭐 세탁기는 얼마. 뭐는 얼마.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최종 생산물들의 가격과 값과 수량을 다 곱해서, 생산된 그것들을 다 곱해서 시장 가치로 더한 게 바로 GDP예요. 우리나라가 올해 얼마나 생산했는지 그걸 나타내는 게 GDP고요. 또 소득 측면에서 GDP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아까 또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1억만큼 핸드폰을 팔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중에 일부는 노동자, 임금으로 가져가겠죠. 임금이 한뭐 7천만 원 나갔어요. 그리고 생산할 때 돈을 좀 빌렸어요. 그래서 이자로 또한 1천만 원 나갔어요. 우리 공장 돌려야 되니까 임대료로도 지대로도 한 1천만 원 나갔어요. 그러면 7천, 8천, 9천 중에서 남은 1천만 원은 기업의 이윤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 1억은 누군가의 몫으로는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뭐 지대도 없고 이자도 없고 임금도 뭐한 5천만 원밖에 안 나갔으면 이윤이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결국은 생산 측면에서 보면 최종 생산물,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생산한 그 최종 생산물의 합이
1억이다라고 하면 그게 GDP가 되는 거고요. 그걸 소득 측면에서 살펴보면 임금, 가게에서 임금 벌어들인 거, 그리고 뭐돈 빌려주고 이자 받은 거, 그리고 땅 빌려주고 지대 받은 거, 거기에 기업한테 남은 이윤을 더하면 그 최종 생산물의 총합인 1억과 같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값은 또 시차는 조금 있겠지만 임금 벌어들이고 이자 벌어들이면 뭐 하겠어요? 결국은 지출하겠죠. 정부도 세금 거두면, 여기 뭐 세금도 있겠죠? 세금을 거두면 세금도 결국 지출하겠죠. 공공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뭐 복지하고 지출하겠죠. 그럼 정부 지출과 소비 지출. 이윤 남으면 그거 어떻게 해요? 결국은 투자로 지출하겠죠, 기업도. 이 투자 지출. 그리고 순수출. 수출해서 벌어들인 돈.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결국 1억과 또 같아진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지출은 조금 시차가 있겠지만, 그래서 결국 이 3면 등가의 법칙은 3면, 1면, 2면, 3면. 생산 측면에서 본 GDP, 최종 생산물의 총합과 소득 측면에서 본 GDP, 이런 모든 임금을 포함한 소득들, 이윤, 이런 소득들, 그리고 지출 측면에서 본 GDP가 모두 같다. 어떻게 계산해도 GDP는, 한국의 GDP는 똑같은 결과값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3면 등가의 법칙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생산 측면의 국민소득과 분배 측면의 국민소득과 지출 측면의 국민소득이 모두 같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제가 국내 총생산이 GDP다라고도 얘기했었잖아요. 국민소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소득 측면에서. 그래서 국민 총생산, 국민소득, 국민 총지출 이게 다 GDP고 같은 값을 가진다. 그것이 3면 등가의 원칙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